어허, 글 내려, 임마. 글 내려. AI가 지금, 어? 나를 모욕해? 나 그렇게 살안 쪘다? 맛 훌륭하군. 사료들 가치가 있어. 살코기 돼지국밥. 돼지고기를 먹는 기분이 사육이다. 떡갈 미스테이크. 잘게 다져진 고기가 피를 부른다. 어둠의 실력자. 뭐 저거 쪽 있는데. 리뷰 50개 달았네요. 아. 무서운 놈이네. 사펑 2077 갤러리 공지래요. 위 표에서 3개 이상 해당하는 등지 3 미만의 바보 놈은 아래에 있는 모드팩이나 일반적인 모드를 절대로 설치하지 말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질문글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컴퓨터가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 윈도우 11인지 전혀 모른다. 뭐 이런 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 어? 뭐 느린데? 어? 뭐 바이러스 걸렸나? 라는 수준이면은 꺼지라 이거지. 나는 USB-C 타입과 A 타입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거나 이말 자체를 처음 듣는다. 나는 램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나는 나는 프로그램을 삭제할 때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삭제한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검색하는 횟수보다 질문글을 쓰는 횟수가 더 많다. 분명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를 고장낸 적이 있다. 나는 스팀, GOG, 에픽스토어가 뭔지 모르거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 할 때마다 광고창이 너무 많이 뜬다. 컴퓨터가 조립식인지 일체형인지 모르거나 조립식 일체형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게임용으로 바닐라와 모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또는 바닐라는 아이스크림에서나 들어봤다. 바닐라가 뭐야? 바닐라는 모드에서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해놓는다 이거죠. 근데 뭐야? 나는 평소에 파인애플 피자를 즐겨 먹으면 안 돼. 내 손으로 직접 하와이안 피자를 주문한 적이 있다. 이런 또라이는 하면 안 된다. 사상검증. 아무튼 이러면 사펑 갤러리에서는 글을 못 쓴다 이거지. 허락보다 용서가 더 빠르다라는 유부남의 조언으로 여보 미안해 나 출장 아니야 라고 중년 남성 두 분이 손을 둘이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왜 무섭냐? 왜 뒤를 돌아보고 무섭다 이거 근데. 뭐야 어떻게 찍은 거지 이거? 무섭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ADHD 검사 개빨리 끝나네. 보건소에서 무료라길래 보건소 갔더니 ADHD 검사하러 왔다니까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 달래. 가족 나이 이름 뭐 체크하고 있는데 섹스 뭐 했냐 이런 거더라. 그래서 그거 야스하면은 ADHD 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보건소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봉투에서 발리랑 임신 테스트 같은 거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콕 찔러서 피 뽑더라. 전화하면 결과 나온대 30분 뒤에. 했더니 정상이래. 나 ADHD 아님 개꿀. 별말 안 하고요. 힘내라. 에이즈랑 ADHD를 헷갈리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님? 레알에는 ADHD 맞네. 사이버펑크 갤러리에 글 쓰면 안 되겠네요. 대체 역사물에 태클이 많은 이유? 의학물이랑 법조물은 현직자들이 태클 걸 시간은커녕 웹소설 읽을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쁘지만 대형물은 전공자가 대부분 백수이기 때문이다. 역사 전공자가 대부분 백수라서 와가지고 태클 건다고? 그러네. 의학물이나 법조물에서 태클은 안 당하는데 그 이유가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 바쁘잖아. 일도 많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분들도 바쁘니까 못 하는데 역사는 와서 꼬치꼬치 이제 태클 건다 이거지. 역사가 재밌긴 한데 역사로 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 자연수학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역사는 애초에 덕후가 많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의사 덕후, 법 덕후 이런 건 없잖아. 법 덕후, 뭐, 의술 덕후 이런 건 없어도 역사 덕후는 있을 수 있잖아. 아, 나는 사람들 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좋아해. 할 수가 없잖아.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우주 덕후 뭐 그런 건 있는데 법 덕후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법 덕후? Officer, I'm sorry. I know I was speeding. First name? Frida. Last name? Go, ma'am. You're free to go, ma'am.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Wait, what? Free to go, ma'am. 이름이 프리다 그리고 고 맴이래. 합쳐서 free to go, ma'am. 남자들이 모르는 지하철 매너. 휴대폰 카메라 좀 치워주면 안 되냐? 요즘 몰카 문제 심각한 거 알면서도 일부러 여자한테 쪽으로 휴대폰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눈치 없거나 알면서 놀리는 것 같으면 한번 떠나보라고. 아, 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곰한테도 쫓기고 있어요, 저현님. 네. 곰한테도 날려버리는 내 피자 뺏어 먹지 마.
내 피자를 뺏어 먹지 마 키. 플라잉 키. 기습 플라잉 키에 당황한 곰. 요즘 애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만 모아다가 콘서트를 여나봐. 로블록스 뒤에 마크 있고 얘랑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뒤에 있는 얘는 그 뭐더라?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그 캐릭터 아닌가? 아무튼 브로스타. 요즘 재미니 픽이죠 이게. 스키집이 토요일이 없는 게 다행이네. 아까 저거 보고 이거 보니까 선녀야. 이 정도면 공차 광고래요. 공차가 빌 게이츠 누드 사진 가지고 있나? 어떻게 했냐 이거? 공차? 빌 게이츠랑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어떻게 했어? 빌 게이츠 아저씨 부자인가 봐. 펄을 저렇게 많이 넣어 먹었대. 보여요 저거? 와 저거를 3분의 1까지만 넣어 먹었네.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빌 게이츠랑 같은 음료를 마신다고? 나도 이제 빌 게이츠처럼 부자? How the hell did you get him to do that? 뭐 어떻게 한 거야? 돈을 얼마? 돈으로 이게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돈 드릴게요 찍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그건 아닌데? 어? 저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해? 딥페이크냐고? 아니 딥페이크 뭐 일 수도 있는데 이 공차 같은 브랜드가 제정신이라고 빌 게이츠를 저렇게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옆에 여성분은 빌 게이츠 아저씨 따님이야? 따님이 되게 이쁘시네. 나 무슨 모델인 줄 알았네. 따님이 되게 이쁘셔. 자전거 타려다가 당하는 사기? QR코드 함부로 찍지 말라고? 그 자전거 그 공유 자전거에 그 QR코드 있거든. 근데 그거 찍었는데 거기 앞에 뭐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다른 쪽으로 링크가 타시나봐. 다른 앱으로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 100%. 야씨 무서워. 사기꾼들 머리 좋아 진짜. 악성 코드 탑재된 앱 설치 유도한대. 헐. 아 진짜 이런 걸로 머리 잘 돌아간다 진짜.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QR코드 함부로 찍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간편함의 역설. 오히려 사기가 더 간편해진다. 그죠? 돈 꺼내기 쉽고 뭐 하기 쉬우면 더 사기가 더 쉬운 거야. 아무튼 뭐 돈 달라고 할 때 그 조심하세요. 그 산준님 밑에 링크도 조심하세요. 아니야. 내 밑에 있는 링크들은 제가 보장하는 제 그 광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란에 있는 그런 광고들은 그 링크들은 괜찮아요. 어? 아니 돈을 달라고 한다고? 아니. 돈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제 그 제품이 뭐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이런 핸드셋 다 이런 거 싸게 파는 거야. 이런 거 싸게 파는 링크에 여러분 오해 금지. 결제 유도 앱. 진짜 에바네. 어이 김 씨. 아 그만 나불거리고 에바의 노래. 그만하고 에바에 타. 에바에 타라 김 씨. 뉴스에서 The World Continue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Sad Face 죽음. 여자가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그걸 보고 여자가 울고 있는 걸 보라고. 그래서 항복하고 우리 싸우는 거 그만하자. 모두가 행복해졌어. 감성 호소가 통했다. 형도 빨리 우는 얼굴 올리자. 여러분 당장 Sad Face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좀 통한다? 통해. 울면서 구독해달라고 하면 통하더라고. 구독해줘. 좋아요 눌러줘. 웃는 게 더 세. 구독하라고 했지? 이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발심 들어서 안 해. 마치 그 해와 그 구름이 그 나그네를 옷 벗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바람 불어가지고 벗기려고 했는데 더 꽁꽁 싸매고 해는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서 벗게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좀 뭐랄까 그
왜 어르신들이 그 우리 젊을 때 우리가 향유하던 그런 문화들 잘 이해 못하고 게임 규제하고 뭐 만화책 규제하고 뭐 그러잖아. 뭐 내가 규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내가 틀딱이 된 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나는 웃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본에 유출된 한국군 군사기밀. 한국군에게 있어서 음식에 대한 최고의 찬양은 오늘 제대 예정의 병장이 아침에 오는 메시입니다. 메시가 밥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소시지 야채볶음과 만두 스프입니다. 야 이렇게 그 대외비를 그 일본에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여태 넘어 이게 병장이 안 거르는 아침을 알게 됐잖아 일본이. 아 저는 진짜 군대에서 먹었던 짬밥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러시아식 방탈출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북한 관광 갔다가 체포된 컨셉으로. 아 너무 리얼한데. 아니 너무 리얼. 너무 리얼한데? 아니 어떻게 알아? 남궁경 씨는 저걸 어떻게 아시오? 가봤나? 저기요 방탈출 있잖아요. 왜 문이 안 열려요? 아 열쇠가 안 맞아요. 사장님 열쇠가 안 맞아요. 아직도 이게 방탈출 카페라고 생각하나? 그런 거야? And now I want to sit back and relax and enjoy my evening. When all of a sudden I hear this agitating. 아 태킹 받는 맨 페이스 공포 영화 비하인드. 얼리 데이. 하루 종일 기다렸대. 서가지고 언제 오나. 5시에 퇴근 안 했어? 오늘 야근했나 봐. 11시까지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아이고. 그러니까 쉽지 않네. 공포영화 주인공 되기 쉽지 않아. 애완동물이잖아. 거의 유사 애완동물. 하루 종일 기다렸다 주인님 오기를. 담에담에 어셈블. 아 AI로 만든 것들 다 모아놨나봐. 여기서 잠깐 보이는 거 어몽어스. 여기 보이죠 어몽어스. 그리고 여기 마크플라이어 같아요. 옆에는 옆에 오른쪽 밑에 드림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놀이터에 애기들 놀고 있잖아. 근데 어떤 재민이가 저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다면서 다음에 다네 다메요 다음에 다노요 하면서 막 한 번 갈 때마다 안다가 재민이가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걸 알잖아. 밈을 내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눈이 딱 마주쳤어. 우리 와이프가 카메라라고 치면은 이제 딱 애기 소리 듣고 재정보라고. 진짜 개웃겼어. 아, 재민이가 빨라. 잘 알더라. 라면인데 우리나라 거는 아닌가 봐요. 야 그거 국물 요리 아니 말 두동강 두동강 방갈. 아 그림자 은신술. 자 라인 플레이 공식 밴드 개구려. 우리 엄마가 사줬어. 야바라 좋구려. 아 지읒 구려인데 우리 엄마가 사줬다고 하니까 좋구려. 그거 좋구려. 그 양자역학이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본인이 산 거면 바로 그냥 지읒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엄마가 사줬다 관측이 딱 됐다? 그럼 좋구려. 땡. 자, 예. 이 자세가 또 팔을 걸쳤어 이렇게. 이거 봐.
2024년까지 월요일 10번 남았대. 10번이라고 하니까 정말 적어 보인다. 근데 진짜 지금 10월 끝나가니까요. 들린다 들린다. 아, I don't want 도쿄도민 나중에 지방에서 살고 싶어. 지방민 지방은 힘들어. 차 없으면 장보기도 불편하고 오락이라고 해봤자 쇼핑몰 정도. 주민들끼리 한 집 건너 다 하는 사이라 고집 세면 왕따 당하기 쉽고. 도민 난 우메다나 나고야나 하카타나 사포로를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건 벽지 얘기.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 뭐 저기 위성도시나 좀만 내려가면 거기를 지방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튼 도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저 어? 깍쟁이들이 문제라니까? 부산을 깡촌인 줄 아는 나쁜 사람들. 훤히 보이는 한복? 한복 입으면 폰이나 지갑 어디에 넣냐고요? 비밀입니다. 아 저기 이상해. 너무 다 보이는데? 거북이인가요? 거북인가요? 어 거북이냐? 거북이냐? 거북이 맞고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칭이다. 아 그래요? 그냥 듣기에 귀여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거북은 듣기 거북하니까요? 스킬이 빰빰빰 돌려 스킬이 빰. 질문자님 질문이 더 듣기 거북하군요. 따 아닌데 뭐 볼래? 아닌데 뭐 볼래? 리얼 돌로 문 열었다. 리얼 돌 아이돌 리얼 아이돌 뭐 리얼 돌 진짜 돌로 벽을 부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리듬 게임이 아니고 멍키 시뮬레이터래. 파일이랑 리자몽이랑 있으면 뭘 고를 건데. The fact that you messaged my mom and you told her that you wanted to take her out on a date, is that the secret you want me to tell the world? 뭐라고요? 파일이랑 리자몽이랑 뭘 뭐? The fact that you messaged my mom and you told her that you wanted to take her out on a date, is that the secret you want? 잠깐만. 얘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메시지 보내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 한다고? Mom and you told her that you wanted to take her out on a date, is that the secret you want me to tell the world? Your mom bad as hell, you can't blame me. Why would you contact my mom? Because their daughter didn't want me, so I had to level up. That's weird, Hayden. Don't you think that's fun? 딸이 원하지 않아서 자기 레벨업 했대. 딸이 날 원하지 않으니까 그 따님의 어머님, 딸의 엄마한테 레벨업이래, 레벨업. Don't you think that's weird? Don't you think that's a little weird that you're hitting up my mom? 검증된 여성. 검증도 안 된. 여성보단 이미 보증으로 한 남자가 보증한 여성을 택하겠다. Would you rather have a Charmander or a Charizard? Huh? 너는 진화를 하나도 안 한.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졌어 졌어. 넷플릭스 플러스 코리안 시리즈는 시발 새끼야. 이 두 개면은 한국 그 저기 필요 없습니다. 자막 없이 보가도 됩니다. 조용한 날 없는 카카오 잘 가져왔어. 오늘 텔레그램 기수 준비하겠습니다. 또 카카오가 물류 중개 기수 빼갔다. 이런 카카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 카카오원 오피셜이래. 근데 내가 이런 말 할 때 지금 갑자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대기업 스트리머들은 나중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제 콜라보 하더라고. 보니까 그지? 나는 이제 나중에 뭐 만약에 막 10년 후에 내가 커지더라도 저기 김대리님 이거 뭐 우리 제가 산주님 그 옛날에 산 찾아보니까 뭐 저 꿍실꿍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사상이? 이거 광고 취소합시다. 그럴 수 있어가지고 울산과 대전이 만나 노잼 도시의 오명을 벗는다. 화이팅! 야 따따블로 가자. 노잼 곱하기 노잼은 어차피 똑같이 노잼 아닌가? 0은 곱해도 0인데 내 말이. What is happening? 아이고 애기 나오려고? 뭐야 왜 이래? 왜 쫓아가고 있어? 엄마, 뭐?
어고 그녀를 살리래. Save her. 요즘 게임 광고는 이 정도는 돼야 되나? 뭔지 한번 궁금해서 눌러보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 전 광고계 살벌하네. 광고계 혁신이네, 혁신. 이런 혁신은 바라지 않았어. 스크린님 상남자 미군의 침대래. 아기 상어 뚜뚜뚜. 아 노래 좋긴 해. 고인물 침대래. 아까 빌 게이츠 딸 있죠. 폴 맥카트니 손자와 열애. 폴 맥카트니 그 누구지? 빌 게이츠 재산 148조. 와 148조. 폴 맥카트니 재산 1.5조. 비틀즈 합쳐서 150조라는 150조 영앤리치 커플이래. 어떻게 딱 150조네? 150조 영앤리치 커플. 150조라. 150조라. 로또를 몇 번 당첨돼야 되는 거지? 오빠 더치페이 하자. 더치페이? 뭐를? I don't need Google. My wife know everything. 150조면 지산들한테 10억 주고 노방종 민방수만 시킬 수도 있지. 그럼요. 가능합니다. 10억 기다리겠습니다. 제 계좌번호는 1661024-0997-19 국민은행. 감사합니다. 못 들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오 노. 또 아마존 씨의 AI 버그 있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예. 이게 의학서 취급하잖아 라고 하시는데 자, 일단 병동이니까 예, 아무튼 뭐 네. 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신입 버튜버입니다. 오늘 데뷔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나서 우리 와이프랑 좀 이따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처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움직이는 대로 얘기해서 지금은 얘가 나를 트래킹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 뭐야 옆에 우리 와이프 앉혀놓고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부족하긴 해. 모델링이니까 좀 뭐랄까 좀 더 표정이 과장됐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약간은 좀 밋밋해. 다 좋은데 근데 그분이 그냥 공짜로 해주신 거라 이게 이거 하려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윙크? 이런 것도 되고 재밌죠? 아, 돈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그런 거 하나 사주려고. Tony. Shit. Dude. Okay, calm down. Shut up! Got it. Okay. Where do I put my hand? Dude, where do I put my hand? 위험한 상황인가 봐. Dude, I can't. I don't want to do it anymore. I want to do it anymore. 아 참 많이 올라가는데 아쉽네. 아 좀만 더 하지. Oh no. 저기 걔는 또 왜 있냐? 어! 나! 아 싫어. 아 몸을 뒤로 막 가게 되는데? 어 미친 거 아니야? 천천히 와! 보여주지 마. Dude, it's his birthday. Honk is my birthday. 생 happy birthday, bro. Oh shit, dude, it's his birthday. 아니 네가 홍카라매.
한국 출산율을 들은 외국 교수님 반응. 와우! 코리아 is so screwed. 와우! 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